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들을 리뷰해볼 건데요. 여섯 개의 라면을 리뷰를 해볼 거예요. 불닭 시리즈하고 비슷한 게 또 볼케이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여섯 개를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볼 거예요. 가장 맛있고 가장 매운, 맛있게 매운 라면이 과연 뭔지. 제가 이 시리즈를 찾아다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 한정판이라서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3시간을 마트를 돌아다녔는데 못 구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시켰고, 치즈불닭하고 쿨불닭, 그 다음에 일반 불닭볶음면, 탕으로 된 거, 이거는 꼬꼬 볼케이노라고 하고, 이거는 제일 맵다는 핵불닭볶음면. 이 세 개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이것도 그냥은 안 먹어봤어요. 우유 넣어서 먹었거든요. 먹어봅시다. 어떻게 이것만 이제 끓여먹는 걸로 할게요. 아 또! 짠짠. 이거 면 씻고 올게요. 일반 불닭. 핵불닭. 오, 이거는 냄새부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볼케이노. 이거는 조금 다른 불닭 시리즈보다 소스가 약간 더 걸쭉하다고 해야 되나? 묽은 감이 없어요. 이건 비슷비슷하고요. 이건 이제 치즈. 이건 이제 탕. 오, 탕은 이렇게 처음 먹어봐요. 저 그때 까르보나라처럼 해먹었거든요, 탕을. 요게 탕인데 약간 향신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야 돼. 안 매운 순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꿀치즈, 기본, 탕, 꼬꼬, 핵. 안 매운 것부터 먹어볼게요. 약간 비빔면 같은 느낌이에요. 이걸로 맥주면 안 되지. 약간 새콤하고 살짝 칼칼한? 그냥 비빔면보다 약간 매콤한 맛? 이것은 치즈. 비빔면에서 따뜻한 맛인데 새콤한 게 빠지고 치즈가 들어갔다 해야 되나? 불닭볶음면에다가 슬라이스 치즈 넣어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맛인데 약간 덜 매운맛? 자주 즐겨 먹던 기본 불닭이죠? 순서 바꿀래요. 바꿀래요. 꿀이 좀 더 낫습니다. 면발은 진짬뽕 같은 면발이에요. 약간 고추장찌개 맛? 국물이 되게 걸쭉하고 약간 전분 많이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걸쭉함에 맛은 그냥 살짝 칼칼한 정도? 전 이게 별로예요. 제 입맛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게 꼬꼬. 약간
카레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양꼬치집에서 찍어 먹는 그 소스 있잖아요. 향신료. 그 냄새가 약간 나요. 향신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맛이에요. 탕하고 똑같습니다. 공동 꼴찌. 와, 비빔면이 훅 들어오는데? 핵 불닭볶음면입니다. 핵 불닭볶음면입니다.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살짝 매운 감이 올라옵니다. 진짜 딱 그 느낌입니다. 제가 불닭을 맨 처음 먹었을 때는 진짜 혁명이다, 와 진짜 맛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불닭 먹으면 그저 그렇네 이 정도잖아요. 딱 그때 느낌? 1등은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리고, 2등은 치즈를 좋아하는데 매운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치즈볶음. 비빔면을 좋아하는데 약간 더 매콤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진짜 딱 이거예요. 기본 불닭. 향신료를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세게 오는 향신료 있잖아요. 은은하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랬어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최하입니다. 기본 불닭 볶음면보다는 매운데 맛은 기본보다 못해요. 뭔가 넣는다고 더 넣었는데 더 실패한 느낌? 탕이랑 꼬꼬는 좀 많이 남았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겨봤는데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리뷰해봤으면 하는 음식들이나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들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